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는입니다. 오늘은 그 청량리 족발거리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족발하고 와 이게 지금 통닭이 좌우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지금 가게가 있습니다. 한 가게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지금 그 족발. 어우 족발 진짜 맛있게 보이네요. 저기 지금 작은 거는 10,000원, 큰 거는 18,000원 이렇게 이제 잘라놓은 것도 있고요. 저도 좀 전에 이렇게 이제 큰 거 하나 이렇게 좀 샀습니다. 아주 맛있는데 저쪽은 지금 그 돼지 꼬리 같아요. 꼬리도 정말 맛있죠. 이분도 지금 아마 그 큰 거를 아마 또 사실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족발이 보니까 작은 것도 이렇게 있는데 작은 요게 이제 발인데 요게 지금 이제 하나에 4,000원 한다고 하네요. 제가 두 개 사니까 여기 꼬리도 이제 사장님이 좀 더 주셨습니다. 네, 감사히 잘 먹고요. 이쪽은 지금 아마 돼지 머리 이렇게 좀 하는 것 같고요. 다른 집들도 한번 저기 볼게요. 네, 저거지 뭘까요? 통닭. 야, 정말 그냥 진짜 기름에다가 지글지글 정말 정말 맛있게 보입니다. 네, 그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그 곳이고요. 자, 좌측에도 이렇게 보니까 이쪽은 지금 이제 전을 파는 그런 곳이네요. 여기 밑에 지금 보니까 청량리 전통시장이라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자, 이쪽도 지금 한번 보고 이쪽도 지금 이제 정육점들 이렇게 좀 이제 보이고요. 아, 지금 뭐 떡갈비 파는 이런 그 곳도 이렇게 좀 있고요. 오, 역시 제기동 근처라서 그런지 한 약초를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네요. 네. 앞에 지금 보니까 밤도 있고 대추도 이렇게 좀 막 보이고요. 네, 지금 뭐 우갈피, 그 다음에 뭐 이쪽에 보니까 강황 가루도 이렇게 지금 보이네요. 네. 이게 이제 마늘하고 이렇게 생강을 파는 네, 할머니 모습도 이렇게 지금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요쪽에 앞쪽에 지금 보니까 홍어회. 야, 정말 맛있죠. 네. 이쪽에도 보니까 지금 이제 맛있게 이렇게 좀 전을 이렇게 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이렇게 좀 우측으로 보면, 야, 이쪽도 지금 뭐 아주 김이 모락모락 많은 그런 그 족발이 이렇게 있네요. 정말 맛있게 보입니다. 네. 방금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고요. 이쪽은 지금 뭐 오리구이를 이렇게 판매를 그러는데 하는 곳이네요. 네, 정말 맛있게 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이렇게 이제 이용을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 보이고요. 여기에 있는 그는 두부를 이렇게 아마 좀 잘라서 판매를 지금 이제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뭘까요? 지금 뭐 성주 상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정말 이게 뭐 조기도 보이고요. 일단 뭐 내장 이런 것들도 보이고 이쪽에 지금 이제 해산물도 이렇게 좀 있네요. 네, 굴도 정말 맛있게 보입니다. 네, 네, 이쪽에 지금 닭발도 또 이렇게 보이고요. 이쪽에 지금 이제 굴을 까놓은 거네요. 네, 정말 맛있게 보이고요. 이쪽에 지금 보니까 초장도 이렇게 막 팔고 있습니다. 네. 새우젓 이렇게 많이 구매를 좀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그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네. 지금 이 비를 전혀 맞지 않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청량리 전통시장이네요. 네. 자, 이쪽으로 지금 맞은편에 지금 보니까 조기를 이렇게 이제 구워서 이렇게 판매를 지금 하고 있네요. 네. 지금 비교해서 중국산이기는 한데 조기를 이렇게 구워서 10,000원에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군요. 네, 정말 맛있게 보이네요. 이름이 재밌습니다. 참새 방앗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청량리 전통시장 족발도 팔고 그 다음에 통닭 각종 일단 뭐 보시는 것 같이 해산물들도 그저 판매를 하는 그런 그 시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기온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이런 그 전통시장도 많이 이용이 돼서 저렴하게 판매도 하고 그리고 상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수입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재래시장을 많이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청량리 전통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 여주하늘은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